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해드립니다.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권태한 골키퍼, 이태민, 김석진, 유연승, 이종욱, 김경훈, 차영환, 황은석, 신재훈, 윤병우, 한희혁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키퍼는 오늘 경기에 나오지 않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다시 한번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상의 유니폼이 양주시민축구단,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입니다. 하지만 세컨볼 다시 가져오는 대전. 왼쪽에서 공격 전개합니다. 원투패스 이어받고 있고요. 슈팅! 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골대에서는 다소 멀었었던 슈팅. 천지현 선수가 한 차례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고요. 네, 방금 장면 다시 보시죠. 원투패스 이어가면서 슈팅까지 시도했었는데 약간 빗맞음이 있는 팀인 만큼 오늘 이번 시즌에도 좋은 결과를 팬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은 양주에게 흘러갑니다.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 끊겼고요. 슈팅! 일단은 권태한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박스 바깥쪽에서 슈팅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패스가 끊겼고 바로 잡아내고 나서 슈팅 시도됩니다. 패스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윤병우의 강한 아빠, 골키퍼에까지 나왔고요. 윤병우 선수 못 맞으면서 라인아웃 됩니다. 초전반까지 좋은 압박을 보여줬었던 윤병우, 양차례 골탈출에 성공했고 최용훈 선수가 박태원 골키퍼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윤병우 선수가 끝까지 한번 쫓아가 보았습니다. 들어갑니다. 먼 쪽에서의 프리킥, 이관표가 준비하고 있고요. 손 내립니다. 중앙으로 찍어 차줬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준 패스, 그리고 슈팅. 오우, 그리고 공이 살아있는데요. 골! 대전한국철도 첫 번째 선제골, 스코어 1대0. 11분으로 가는 시간, 대전한국철도가 이른 시간에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 5번 박성용. 방금의 세트피스 과정에서 한 차례 뒤로 내주는 좋은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고 권태한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만 흐른 세컨볼 박성용 선수 앞에 그대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팀에게 첫 번째 골을 안겨준 박성용, 자신의 리그 첫 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네, 골 장면 다시 보시죠. 이관표 선수의 프리킥 앞쪽에 떨어졌고 중거리 슈팅 시도한 것은 굴절되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그리고 선방에 낸 공 흐른 공이 되었고 박성용 선수가 그 공 그대로 낚아챘습니다. 실점하는 과정에서 양주 수비진의 집중력이 다소 아쉬웠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박성용 선수가 뒤쪽에서부터 치고 나왔었기 때문에 앞쪽 바라본 패스 끊겼고요. 대전의 역습 중앙 잘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이관표 치고 나면서 슈팅! 권태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다소 먼 거리였지만 직접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이관표. 보시죠? 한 번 잡고 왼발로 강하게 때려버려 세컨볼에 흘렀는데 네, 수비 성공. 슬라이딩 태클로 공 한 번 다시 가져오는데 성공했고요. 이 과정에서는 네, 태클이 다소 깊었습니다. 바로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윤병우 선수에게 첫 번째 옐로 카드가 주어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슬라이딩 태클은 잘 들어갔다는 판정이지만 네, 이거는 분명히 발목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주심의 판정. 네, 위험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옐로 카드 주어졌습니다. 윤병우 선수 이제 옐로 카드 한 장을 갖고 경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원투패스 주고받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전방으로 준 패스는 다시 한번 양주에게 김경훈이 직접 몰고 왔는데 슈팅! 멀리 벗어납니다. 영 풀리지 않는 공격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본 패스 연결됩니다. 오른쪽에서 그리고 한의역을 바라본 패스 연결됐습니다. 직접 치고 나가보는데요. 라인 나가기 전에 컷백, 수비 못 맞고 나갑니다.
한희혁 선수가 빠른 주력을 보여주면서 컵백까지 이어나가 봤습니다. 찍어차준 패스가 연결이 됐고 터치가 약간 길었던 게 아쉬웠지만 컵백까지 이어나가면서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른발로 직접 슈팅, 골키퍼 잡는, 그런데 살아있는데요. 박태원 골키퍼 한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차영환 선수가 오른발로 직접 슈팅 시도했는데 정면을 향했던 공이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세컨볼이 흐르게 됐었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연승, 한희혁에게 크로스 올라가는데 살짝 굴절된 공, 일단 클리어링.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었고 넘어졌습니다. 최영훈이 넘어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한희혁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갔고 이 공에 대해서 경쟁하는 과정에서 윤병우 선수가 최영훈 선수에게 반칙을 범했습니다. 하나의 옐로카드인데요. 수비 성공. 다시 한번 역습인데요. 뒤쪽에서 태클 성공해냈습니다. 대전 지금 혼전 상황인데요. 아크 주변에서 슈팅,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아쉬움을 삼키고 있는 강영웅. 중원에서 양팀의 선수들이 계속 전방으로 찔러주는데 실패. 슬라이딩 태클 성공합니다. 그리고 휘슬 불리지 않았고, 그리고 슈팅 일단 오른쪽으로 벌려줬는데요. 한희혁 슈팅, 골대 위쪽. 한 차례 슬라이딩 태클이 성공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었던 양주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태클이 공 쪽으로 일단 흘러갔었고 이종욱이 오른쪽으로 벌려준 공, 한희혁이 직접 슈팅까지 해봤지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윤병우 드리블 시도, 그리고 이종욱, 하지만 공 끊기면서, 하지만 위험 지역에서 공 뺏겼고요. 다시 한번 이종욱이 한희혁에게, 한희혁 슈팅! 다시 한번 박태원 골키퍼의 정면. 이번 경기 여러 차례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한희혁 선수입니다만 이종욱 선수가 한희혁 선수에게 내줬고 공간 만들면서 강하게 슈팅해봤는데 골키퍼 정... 흐른 공은 뒤쪽으로 권태한에게.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오늘 경기 전반전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4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 전... 네, 황대주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이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축구단입니다. 네, 멀리 처리했고요. 그리고 가슴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달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 컵백 시도 연결되지 못했고요. 세컨볼 슈팅, 수비 맞고 나가면서 라인아웃. 한희혁 공격수가 뒤쪽에서 침투하면서 좋은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황은석 선수가 뒤쪽으로 내준 패스 연결되지 못했지만 더 후방에서 침투하고 있었던 한희혁 선수. 중앙 쪽으로 바라봤는데 헤더 처리, 세컨볼 뒤쪽으로 주는 과정에서 가슴으로 잡았고 뒤쪽으로 슈팅! 골키퍼 선방! 세컨볼을 내주고 차영환 선수가 아크 주변에서 좋은 중거리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이종욱이 뒤로 건네줬고 차영환이 그대로 슈팅 시도했고 권태한 왼발로 올려줬는데요. 머리에 닿았고 라인 바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던 헤더로 세컨볼, 하지만 걷어내는 대전. 천지현이 몸 일단은 상황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끼리 충돌했는데요. 박태원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하는 과정에서 한희혁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공이 살아있었고 이 과정에서 휘슬이 불리지 않으면서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유현승이 내준 크로스, 박태원 선수가 나와서 펀칭했고 한희혁 선수를 바라보지 못했는지. 공격 김경훈, 문슬범 직접 드리블 시도, 박스 안쪽으로 왔고요. 슈팅! 골대 왼쪽! 교체로 들어간 문슬범 선수가
한 차례 박스 안쪽까지 직접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슈팅까지 연결 지었습니다. 수비수를 속이면서 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이 슈팅이 골대 왼쪽으로 흐르면서 자신의 첫 번째 김민균 앞쪽으로 찔러줬는데요. 그대로 선수에게 연결되고 오우 컷백 연결되지 않습니다. 클리어링 성공하는 양주. 네, 방금 전 상황인데요. 김민균이 찍어 찬 패스가 천지현에게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강영웅 선수가 일단은 공 살려냈습니다. 좌측에서 찔러준 패스 연결됐는데요. 그리고 슈팅 골키퍼 정면. 한혁 선수가 턴하면서 논스톱 슈팅까지 시도해봤는데요. 좌측을 뚫어냈고 이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 터치도 좋았어요. 하지만 슈팅 임팩트가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박태원 골키퍼 정면을 주고 있고요.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 바라봤는데요. 아크 주변에서 선수 넘어졌고 휘슬 불리지 않습니다. 천지현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방금 패스는 분명 정확하게 연결이 됐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유연승 선수와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심 휘슬 불지 않았고요. 정당한 네, 헤더 처리한 공 애매한데요. 김민균에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연결됐고요. 그리고 그대로 슈팅 힘 실리지 않으면서 골대로 향하지 못합니다. 방금 오른쪽에서 패스가 연결이 됐었고 19번 교체 출전 정민우 선수가 일단 슛 양주시민 축구단 마지막 교체 카드 준비하고 있는 일단 공이 흘렀습니다. 등지면서 그대로 슈팅! 오! 골대 위쪽으로 넘어가는 공! 아쉽게 골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정민우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슈팅까지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방금도 애매하게 흐른 공이었거든요. 등지면서 잘 지켜냈고 이 공이 굴절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네, 전방 직접 차줬습니다. 세컨볼 흘렀는데요. 방금 수비 상황 그리고 슈팅 혼전 상황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기회를 놓쳤던 양주 시민. 네, 전방으로 차준 공이 혼전 상황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다시 보시죠. 네, 수비 못 맞고 네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골대 쪽으로 공이 향해 버렸습니다. 유연승 스로인 멀리 헤더 그리고 살렸습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오늘 경기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4라운드 양주시민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 양주 고덕구장에서 펼쳐졌는데요. 박성용